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수의경전이죠. 금강경. 뭐그 가운데에서도 다섯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예인데요. 오늘 제 151회 차 서일부입니다. 금강경은요, 마바냐바라 밀다경, 600권 가운데 577권째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 뭐 나라의 각 종단에서 다 수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것이 금강경인데요. 금강경의 핵은 결국 공이잖아요. 600권 반야경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반야심경 268글자로 돼 있는 건데요. 물론 거기에도 반야경을 함축시켜 놨어요. 즉 오원계공도 일체 고핵이란 말이죠. 온이다 공한 이치를 알면 일체 고통과 행란을 걷는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뭐 나열해 놓은 것이 반야바라밀다경이고요. 그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이다, 공부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해 놓은 것이 금강경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경을 수의경전으로 삼는 종단이 엄청 많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금강경에 대해서 대부분 뭐 쓰고 읽는 것들은 잘해요. 뭐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 종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포교사들 4,50명을 뭐한 1, 2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금강경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이 읽고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의 3분의 1 이상은 미루다시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하면 대략 한 4, 50분 걸리는데요. 얼마나 숙달이 된지 뭐 15분, 18분이면은 다 읽더라고요. 하지만은 그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가 살펴보면 사실은 거의 잘 모르는 입장이라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다섯 선지식이 해설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한 부분도 없지는 않죠. 좀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이 금강경이 결국 반야경의 한 부분이고. 공을 위주로 한다. 반야경은 390품으로 18공 사상을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 공에 대한 사상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엄정토분 제6구를 공부하다가 끝났는데요. 장엄정토분, 즉 정토 장엄분이죠. 정토로서 장엄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여섯 번째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수보리 비여 유인, 신여 수미산 왕의 운하지신 위대, 수보리 현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비신 심형대신이 아니라나 수보리야,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이 큰 수미산 왕과 같다면 어떤 사람의 몸이 수미산 왕과 같다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몸이 크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씀드렸나니 매우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몸 아닌 것을 이름하여 큰 몸이라 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몸이 크다고 큰게 아니라 마음이 큰 것을 큰 몸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의를 보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모두 그 육식을 놓아버리면 청정하여 남음이 없나니 텅텅 비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원만하고 공적한 몸이 화련히 나타나도다. 원만하고 공적한 몸이, 공적한 몸이 이것을 우리 육신과 같은 몸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법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의 체를 나타내는 거죠. 체는 거북이 털과 같으니 그 모습은 대단히 크니 그 마음의 체, 마음의 덩어리는 거북이 털과 같으니 그 모습은 대단히 거북이 같으나 그 모습은 대단히 크니 수미산이 바다에 비게 있음에 뭇봉우리보다 우뚝 솟았도다. 자, 우리 마음에는 사실 냉정히 보면 체가 없어요. 바로 뭐예요? 거북이 털과 같아요. 거북이한테 털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도 체가 없어요. 무궁무진하지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이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부선사의 설을 살펴보면은요, 설유 향신마처 착이라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착할 것인가, 착, 안착, 집착할 것인가, 있어도 어느 곳에 집착을 할 것인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어느 곳에 안주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토끼풀과 같으니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착할 것인가? 토끼뿔과 같다. 토끼뿔과 같다. 토끼한테는 뿔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니 설사 있다 한들 어느 곳을 향해서 착할 것인가? 안주할 것인가? 큰 불꽃에서는 사물을 머물러 두기 어렵도다. 큰 불꽃에는 어떠한 물체를 머물러 두기 어렵도다. 왜? 타잖아요.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크다 작다 우리가 분별을 할수 있지만 어떤 체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 쓰는 걸 보면 저 사람 마음은 정말 넓어. 보통 넓은 사람이 아니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좁아. 또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넓이가 우주처럼 넓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넓다, 좁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실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토끼 뿔이나 거북이 털과 같은 것이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이어서 야부선사가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의파수미 작환구요 요군담대 갱심추라 목전지출 천반유여 아도기중 일야무 변종 저이입이라. 수미산으로 환화의 몸뚱이를 지으려 하니, 환화. 환화. 환은 뭐예요? 망상, 꿈, 그런 거 아니에요? 설사 그대가 담이 크고 마음이 크다 하여서 눈앞에서 천을 돌려 지적해내어도 나는 도가 그 중에서 한 개도 없나니, 마침내 이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자,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는데, 도를 깨쳤다? 나는 본성을 본다? 나는 참나를 볼줄 안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청정함 속에 있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나는 도를 깨쳤다? 참나를 본다? 라고 한다면, 이 청정한 마음 속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았다? 나는 도를 깨쳤다라고 한다면 청정함을 더럽히는 거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만법은 다 공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공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제자가 나가서 수행을 하고 왔어요. 만행을 하고 와서 8년 동안 수행을 하고 왔는데 스승이 그래. 세상에 만행을 하고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어떻든가 라고 하니까 제자가 예, 공입니다.
만법은 공합니다.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목탁채로 머리통을 한대탁 쳐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야 소리를 한단 말이야. 아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승이 가만히 있다. 만법이 공한 거를 아야 소리는 어디에서 나왔는 거라고 해요. 그럼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으로 공한 것이지 공하다는 이치는 아니지 않느냐는 스승의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만법은 공하다라고 하지만 공하다라고 하는 자체까지도 없어져야 공이지 공하다라고 하는 뼈대를 남겨놓으면 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는 체가 없는 거예요. 심체는. 대신설비신 심담대추생이요 행위환작비신 설사환작시신 아도구모만목전이요 복청제인 수정저이 입이라 그랬어요. 큰 몸을 몸이 아니라 사람이며 심체가 없다는 거죠. 심담이 크게 거칠게 생기도다. 마음의 담이 다행히 몸이 아니라 부르나니 설사 이 몸이라 부를지라도 나는 거북이 털이 눈앞에 가득하다 하리라. 엎드려 모든 사람에게 청하나니 모름지기 이 돌이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본래 없는 돌이 참 진리 참된 공 참된 불성 속으로 들어갈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몸이 있다라고 해도 그 몸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심담 담이 있다라고 해도 담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러한 것이 있다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바로 거북이 털이 눈에 가득하다 하리라. 사실은 거북이에게 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다라고 설하리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모름지기 이 도리 속으로 본래 없는 진리 속으로 들어갈지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존경 스님의 해설인데요. 열애 소겸 연등 실무 가득 집업이요 보살 장엄불토 응무 소주 지심 제망 소망 일진 청정이라 했어요. 열애가 지혜의 불꽃을 연등불에게서 이어받았으나 자 열애가 연등불에게 지혜의 불꽃을 이어받았다 하는데 실로 얻은 법이 없으며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나 응당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이어서 모든 망념이 녹아 없어지면 일진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가 청정하도다. 자, 열애가 연등불에게서 지혜의 불꽃을 이어받았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불꽃을 이어받았다라고 하지만 실로 얻은 법이 없으며 왜 얻은 법이 없다라고 할까요? 모든 만법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만법은 결국 뭐예요? 청정이고 공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셔야 돼. 자, 우리는 원래 이 청정함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일으켜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해요. 이건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 수도 없이 했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업을 만들어서 결국 육도윤회를 해요. 천상에서 지옥까지. 그러면 육도윤회를 하는데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육근이 육경을 보고 작용을 해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결국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중생들에게 본래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서 탐진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본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아듣겠느냐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그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한 게 아함경이에요. 아함의 이치를 터득시켜서 그럼 있다라고 치자. 선한 원인을 만들어서 선과를 받아라.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를 받게 된다. 라고 해서 암경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도 결국 모나지 않다. 평등하다. 알고 보면 방등을 설했어요. 그래서 공안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 반야를 설했어요. 또,
중생의 학은기에서 볼 때는 있다 없다에 빠져 있고 중능기로 올라가니까 공을 배우는데 법화에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상을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 본래에 우리는 무일물이라는 청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육도윤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공을 터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상하다, 무아하다, 뭐 열반적정이다, 일체계고다 이런 걸 가르쳐요. 또 계정애를 닦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육경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육근을 다스려서 바로 보시지계욕정진 선정반야 육바라밀을 가르쳐서 결국은 공안인치를 알게 해서 본래대로 돌아와요. 자, 이러한 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중생들한테 이런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부처는 이러한 법을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법도 얻은 것이 없어요. 왜? 얻었다라고 하면 청정을 얻은 건데, 청정을 얻었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놔야 청정이지, 나는 청정을 얻었어라고 하는 건 청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처가 연등불에게서 진리의 불꽃을 이어받았다나, 실로 얻은 법이 없으며,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지만, 응당 머무는 바가 없는 마음에서 불토, 청정함을 장엄하지만, 청정함조차에서도 머무는 바가 없어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서 모든 망념이 다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일진 하나의 절대 진리가 결국은 청정하로 다 아래세요. 자,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은 근기에 따라 사법인을 배우고 계정예를 배우고 또 37각제를 배우고 심지어 화엄의 52계를 배우고 결국 배우는 과정이 전부 뭐예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배우지만 결국 다 배우고 나니까 청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청정으로 돌아오니까 바로 부처는 진리의 불꽃을 전해받았다지만 전해받은 게 없어요.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보살도 청정에 불국토에 머문다라고 하지만 결국 청정한 불국토에 머문다는 것조차도 전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청정이로다는 얘기. 석구법화묘지 친감보현회연 청정신심 안거구실 명부오의 화로전인 직득 시인법 양망 근진구민이라. 옛날에 법화경의 묘한 뜻을 연구하다가 친히 보현보살의 가르친 말씀을 감득하여서 심신이 청정하여 편안히 진실을 구하며 깊은 뜻에 명합하여 화련히 과거의 인연을 활짝 깨달으니 바로 심과 법을 마음도 법도 다 잊음으로 육근과 육진이 함께 없어짐이로다. 육근 안이비설신이와 육근으로 인해서 색성량 비촉법을 보고 만든 찌꺼기, 티끌들이 전부 없어지도다. 자, 우리가 천수경에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뭐 흔히들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그렇게 고통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스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럼 이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기도 열심히 해라. 몇번 써라, 읽어라, 천도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을 배운 그런 스님들도 아니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는 불자들도 아니에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현보살의 가르친 말씀 중에서 보면, 심신이 청정하여 편안히 진실을 구하며, 심신이 청정하여, 바로 심신, 몸과 마음이 청정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공덕도 업장도 없어요. 깊은 뜻에 명합하여 화련히 과거의 인연을 활짝 깨달으니, 과거의 인연이 뭐예요? 청정이란 말이에요. 부모 미생전이에요.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져 나왔던 것이 청정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니 바로 심과 법, 마음도 법도 다 잊게 되더라. 그래서 육근과 육진이 함께 없어지더라. 그래서
모든 고통과 번뇌를 만드는 육근과 육진까지도 없어지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치가 여러분들 전생에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천도제 지내라, 기도해라, 뭘몇번 써라, 읽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올바른 가르침을, 부처님의 진리를 배운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업장도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청정했기 때문에 업장이 있는 게 아니다.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 육경을 부딪혀서 본인이 탐진치로 인해서 만든 것이 업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애면 그 업은 없어지는 것이지, 천도제를 지내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빌거나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무슨 참회진언이니, 정삼업진언이니,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니, 그거 한다고 업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 왜? 그거를 함으로 인해서 업장이 더 가중되는 것이지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지은 업에 대해 소멸하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진치만 없애면, 바로 우리는 마음도 없애고, 그런 법의 이치도 없애면, 다 본래 청정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고, 본래 청정을 찾는 것이고, 육근과 육진이 다 소멸됨을 찾는 것이다. 라는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도, 최무자성 종심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죄망신멸 양구공, 죄든 마음이든 두 가지가 다 공해지면 이것이 즉 올바른 참회이다. 시증명이 진참회,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진참회이다 라고 천수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죄든 마음이든 이것을 두 가지 다 공한 입장으로 만들면 이것이 시증명이, 이것을 진참회라 한다. 그래서 결국 내가 청정하지 못한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가 만든 걸 누구한테 비워달라고, 빈다고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더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예요? 마음과 법. 이것을 없애면 청정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보살의 지위에 가잖아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건뭐 때문에 해요? 탐진치 때문에 해요. 마음의 탐진치 때문에. 그래서 이 중생들한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변하는 거야. 무상해. 고정된 실체 나는 없어. 제법 뭐야. 그 모름이 일체계 고통이 생겨. 하지만 그 모든 이치라면 열반적정을 해. 하고 학위 중생들한테 사법인을 가르쳐요. 삼법인 내지는 사법인을. 그 이치를 가르치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성문으로 올라가죠. 사성제팔정도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연각의 12인연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걸 가르쳐요. 있기는 있고 없기는 없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중도야. 때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멸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생사에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하고 멸하는데 끌려다니지 마라. 그게 중도여요. 요 가운데 이 법도 어떻게 돼요? 성문연각은 이러한 법을 배워요. 그래서 법유거든. 그런데 법의 공한 이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보살이 되죠. 보살. 이건 다른 경전 강의 때도 수없이 했어요. 보살이 된단 말이에요. 보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법공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법도 공하고 마음도 공하고 심과 법을 둘다 잊음으로 공함으로 바로 이것이 육근과 육진이 함께 멸함이로다. 바로 이게 보살이 되는 청정함을 터득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오고 요점은 같아요. 가르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요. 자, 그러면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감득하여서라고 해 있는데, 보현보살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언제 존재했죠? 보현보살은 실제 존재 인물이 아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필발라수나무 아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이 깨치고 보니까, 이게 우리는 말로만 깨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깨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언가는 깨치기 위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그 실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부처님이 판단해서 내세운 것이 보현보살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깨우침을 얻으려 하면 실천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나의 깨달음의 실천행을 갖다가 보현보살을 등장을 시켜서 만들었어요.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불보사들 모든 분들 가운데 제일 먼저 형성된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자마자 당신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실천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실천행에 바로 대변인으로서 보현보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은 석가모니부를 협시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을 협시한다라고 하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을 나타내는데, 문수보살은 언제 나타났냐?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제일 먼저 당신이 깨우친 법을 비로자나 부처라 한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 법문할 때그 비로자나 법신의 진리를 깨달은 보살이 문수보살이다 해가지고 문수보살에게 사성제 팔정도를 설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문수가 등장이 되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현이 행원으로 등장을 했는데, 석가모니부를 협시하는데 문수보살과 함께 대승불교 경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문수보살이 깨달음의 지성적 측면을 상징하고 있는데 반해서 보현보살은 실천적 측면을 상징하죠. 그래서 보현의 행원이라 그래요. 보현은 중생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덕을 가졌으므로 연명보살이다라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 장수하는 사람들이나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누워 있지 않아요. 앉아 있지 않아요. 뭐를 해도 해요. 대부분이 약 2, 300m 정도 고지에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80, 90 먹어도 나가서 농사를 짓고, 또 도시에 산다라고 하면 뭔가 운동을 하고 그냥 앉아있지는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바로 보현의 실천행이. 우리가 행을 하다 보면 결국 장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연명보살이다라고 해요. 형상은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크게 나누면 코끼리를 탄 모양, 또 연화대 앉은 모양이 있죠. 화엄경에 의하면 보살은 일찍이 피로자나불 밑에서 보살행을 닦았던 보살들의 대표인데, 구도자들에게 법계를 열어 보여주는 사실상의 화엄경의 설법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찍이 보현보살은 수천억 의 열애에게 봉사하고 모든 보살도의 구극에 도달하고 삼매에 의해서 자제력을 얻고 모든 것을 알며 일체의 가지를 받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해설하는데 능통하여서 그 밖에 무량한 덕성을 완성하였다. 그래서 보현행원이다라고 하는 열 가지 원을 세웠는데,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53선지식을 다 칭연하고 다니잖아요. 그랬다가 마지막에 보현보살의 행원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열 가지 원은 모든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께 예배드린다 해서 뭐 여러분들은 불상이 부처님인 줄 아는데, 모든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에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가족 부처, 친지 부처, 친구 부처. 모든 부처님께 뭐예요? 예배드리고 나를 낮추고 너를 공경하는 거죠. 이게 보현의 실천행이에요. 나를 비우고 너를 공경하는 거죠. 예경제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을 칭찬하며, 나쁜 소리 하면 욕먹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렇죠. 뭐든지 할수 있는 거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스스로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자신의 참회를 해야 돼요. 반성을 하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현재 현존하게 된 모든 여건들, 하늘, 땅, 뭐 자연, 모든 것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고, 모든 부처님, 부모 부처님께 가르침을 달라고 그러고, 스승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고, 부모 부처님께 따사로움을 받고, 모든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원하고, 그렇죠. 모든 부처님들이 오래 살기를 청원하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행동하며, 그죠.
항상 좋은 거는 다 배우고 행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항상 중생무지의 실현을 원하며, 그렇죠?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전하며 스스로의 공덕을 모두 깨달음에 회양한다. 라는 것이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이죠.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문수보살의 지혜를 터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뭐 옛날에 공부를 못했던 무학자들도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 얻은 스님들도 꽤 있잖아요. 그와 같이 보현의 행원을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스스로의 깨달음과 중생구제를 추구하는 보살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여러 경전에서는 일반 사람들도 이를 추구하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보현보살이 실천한 공덕을 함께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현보살의 열 가지 원이 널리 신통되고 있고요. 특히 고려 광종 때 규현은 보현의 십원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를 깼고요. 또이 행원을 주제로 한 보현 행원품은 사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포된 경전 중에 하나이죠. 보현 행원품 제가 책을 썼죠. 강의도 해드렸죠.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보현보살을 본전으로 하고 제법실상 이치를 관하여서 죄장을 참회하는 삼매는 법화경의 유행과 함께 천태종 등 법화신앙 이렇게 종파에서 유행이 되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보현보살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는 보현보살의 행원을 배워야 되는데, 결국 마음은 심체, 심, 법 모두 다 잃어버려야 우리는 청정함을 얻는다. 그리고 보현의 행원을 하되 했다는 생각조차도 비운 상태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주상 무주상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애야 된다. 하물며 뭐 금강경을 몇번 썼네 읽었네, 법화경을 몇번 썼네 읽었네, 잘못된 거죠. 그러한 생각마저도 전부 비워버리는 이런 보현의 행, 또 이러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금강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금강경 5가의 제15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열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